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베이비 페이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FS로 오면서 변한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FS 말고 그 전 버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려고 해도 지금은 거의 구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 매물로만 구하셔야 되고, 그렇죠. 보통 이제 베이비 페이스가 매물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쓰시는 분들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업그레이드를 해도 아니면 뭐 그러니까 세컨 이제 장비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작업실 같이 쓰는 동료들한테 준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돌죠. 저 올리자마자 그날만 연락 3개 와갖고 다음날 바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정말 중고로 매물로 인기도 너무 많은 모델이고, 근데 이제 어차피 FS가 나온 이상 예전 9모델의 중고가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요 예상은 떨어지겠죠. 한번 해봅니다. 약간 그렇다고 해서 막 70m로 내려가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어차피 뭐 이제 FS에서 좀 디테일들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 뭐 페이스리프트가 나왔다거나 아예 뭐 완전히 뭐 무슨 그 뭐 구수가 달라졌거나 이렇게 하드웨어 변화가 있어서 모르겠는데, 애초에 RME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셋업을 안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 모델이 다음 모델 때문에 손해볼 만한 짓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막 10년씩 쓰고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워낙에 패밀리 디자인에 좀 중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씩의 진짜 내실 있는 업그레이드, 그리고 아예 그럴 거면 다른 모델을 출시한다. 그렇습니다. 좀 이런 개념이라 뭐 그렇다고 중고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FS로만 거의 구매가 가능하다. 네. 그리고 당연히 뭐 좋은 거 사셔야죠. 그렇죠. 뭐. 지금 와서 굳이 FS가 아닌 걸 찾아 살 이유는 없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데. 하지만 가격이 원래 FS 이전 모델도 99만 원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99만 원입니다. 결국에는 가격은 안 올랐어요. 네. 자, 여기 지금 토탈믹스 저희가 켜놨는데, 이 토탈믹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볼게요. 이게 너무 작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은 뭐 큰 모니터 화면으로 보시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프죠? 노트북에서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은 좀 잘 안 보입니다. 이럴 땐 여기 윈도우에서 이제 퍼센티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저는 135로 놓고 쓰면 딱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잘 보이는데 이제 이 밑에가 잘리잖아요. 이럴 때 여기 트로우가 있습니다. 트로우. 트롤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디지털 인아웃이 있다고 해서 디지털 인아웃 다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으흠. 보면 이쪽에 뭐 인스트루먼트 3, 4 요거 아날로그 인풋들 빼고 나면은 사실 여기 이쪽에 디지털 인풋 잘 안 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AS, ADAT 뭐 다 안 씁니다. 웬만하면은. 으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쪽에 오케이. 옵션에 보시면은 채널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죠. 채널 레이아웃에 들어가면은 여기 하이드, 안 쓰는 걸 숨길 수가 있는 기능이 나옵니다. 자, 인풋부터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인풋에 아날로그 3, 4, 인스트루먼트 3, 4 빼고 다 없애보겠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하이드를 어디서 할 것인가? 믹서에서 없애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없애고, 이렇게 클릭하고 없애고, 클릭해서 없애고. 자, 그 다음에 플레이백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안 쓰시는 디지털 채널들은 전부 다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한 베이비 페이스 같은 경우에 채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 토탈미스 세팅도 되게 깔끔해요. 그렇죠. 저 UFX 같은 경우에 이제 채널 워낙 많기 때문에 많아서. 제가 이걸 뭐 없애고 자시고 해갖고 이 세팅하는데 그것만 한 뭐 한 2, 30분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쓰시면 되고, 네. 요거는 제가 아주 채널 수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그냥 제가 썼던 방식으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싹 사라지죠. 아유, 자, 그럼 이렇게까지 놓고 쓰면 이거 너무 아쉬운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요게 기능들이 숨겨진 게 많다고 했죠. 여기 네. 보시면은 EQ나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EQ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요거 쓰실 일이 많아요. 뭐 팬텀 파워를 넣는다거나 이 패드로 전환을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스테레오로 이걸 묶어준다든가 하실 때 요걸 쓴단 말이죠. 스테레오 해제하고. 그래서 요것들을 각자 다 미리 열어놓는 그렇죠. 겁니다. 각자 미리 열어놓게 되면 요건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쪽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백도 이렇게 다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FX도 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열어놨죠. 자, 메인에서도 이걸 이렇게 열게 되면은 여기까지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줄여서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이렇게 정리정돈.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게? 다 할 수 있고 그죠? 자, 요렇게까지 해갖고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뭔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한눈에 쏙 들어오는 네. 그런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여기서 이렇게 항상 늘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여러분들 사용을 하실 때
여기 보면은 지금 폰 3사, 왜냐면 저희 지금 헤드폰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아날로그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기준을 아날로그 1, 2로 바꾸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저쪽 우리 건우한테 가는 쪽에 그 모니터 양을 조절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서 올라가 있는데 요폰 3사가 이게 떨어졌다 하면 우리 안 들려요. 그래서 그렇죠. 요거 밑에 클릭하셔서 요 기준으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은 모데노즈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모데노즈 기타 녹음하고 바로 보컬 녹음해보고 오디오만 딱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디오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갑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네, 할게요. 좀더 뒤에 부르셨을 때는 느낌이죠? 응? Said that I love you. It's not too much. 회상도. 여러분, 이게 들려지십니까? 오. 들리십니까? 자, 이거 214에 뭐이 정도면 지금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일단 드라이브 모니터 해볼게요. 뭐 저희가 뭐 지금 뭐 노래랑 기타를 뭐 엄청나게 지금 공들여서 친건 아닌데. 그거랑 일단 뭐 상관없이 일단 해상도 형, 체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FS랑 형거그전거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딱 받았을 기분 때, 탓이 네. 아니고? 이게 214, 제가 요거 전에 이제 지금 쓰고 있는 414 쓰기 전에 214급에 이제 그 NT2A를 썼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걸로, 그것도 이거랑 거의 퀄리티는 비슷한데 그걸로 딱 받았을 때 214와 NT2A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지금 딱 들었을 때, 오? 뭔가 해상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바로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되게 생동감 있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조금 리버브도 살짝 묻히고 조금 더 강렬한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컬을 좀 낮췄었는데 낮출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어쿠스틱 기타 좀 눌러야겠죠. 어우, 이거 저기 하이 봐. 하이가. 하이가 이미 넉넉해. 네, 하이를 안 올려도 되겠다. 로우 컷만 할 때. 어이 봐. 우와, 야. 리버브 먹히니 하이 확 살잖아. It's not too much I want to hear from you. It's not that I want you. 하이를 깎았어, 어, 오히려. 깎아야 돼. 최근에 우리가 녹음하고 난 다음에 하이 깎은 적이 거의 없었어. 없었는데, 와. Not to say, but if you only knew. 자, 지금 보컬은 미들 좀 살려줬고, 기타는 로우 컷안 하고, 미들 하이 좀 살려줬어요. 바로 그러면, 리버브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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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자 그럼 컴프도 살짝만 누를게요. 네, 컴프 그래서 기타 좀 눌러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기타 한번 눌러주세요. 네. 들은 누르니까 확실히 좀 낫네요. 어우 갑자기 그래도 세긴 셉니다. 네. 이 정도로 들어볼게요. 네. 기타 레벨 좀 낮춰도 될 것 같은데. 와 이거는 시원시원합니다. 자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저기 하이가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간단하게 요것만 좀 정리해 볼게요. 요것도 에디팅 해주시나요? 네 이게 요것만 좀 사실 좀 치차르만 좀 잡아도 자 요런게 여러분 다 팁입니다. 여러분 잘 네. 보시고 자 요거 DSR로 눌러도 되는데 여러분들 사실 실제로 이런 것들 결국에는 엔지니어분들도 다 오토메이션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해주신단 말이죠. 너무 DSR가 있다고 DSR만 믿으시면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DSR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Said that I love you. It's not the words I want to hear from you. It's not that I want you. Not to say, but if you only knew. 아우 깔끔합니다. 네. 자 FS 이거 괜찮네요. 일단은 확실히 그 이 100만 원. 100만 원을 우리가 그 지불을 하고 살 수 네. 있는 것 중에는 단연 정말 그렇습니다. 단연코 RM이가 최고지 않나 맞아요. 베이비페이스가 최고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딱 하이엔드 오디오 소리가 나요. 네. 아 이거 비싼 장비다 라는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나고 확실히 그 FS라 이제 뭐 어쨌든 이런 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머릿속을 그걸 생각하고 그거 옛날의 기억과 비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기분상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차이가 정말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옛날 베이비페이스도 워낙 좋은 악기였고 맞습니다. 이것도 좋은 악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치가 기술적으로 향상된 거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맞습니다. 근데 그걸 기분으로 느낄 수 있느냐 아니냐인 경우는 좀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분명히 퀄리티의 향상을 느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퀄리티다. 그리고 사실 그걸 비교를 하려면은 이거 옆에다가 예전 기존 모델 놓고 똑같은 세팅에서 같은 마이크로 같은 녹음해가지고 다이렉트 비교를 해봐야 맞아요. 되거든요. 사실 그걸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적인 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네. 분명히 좋다. 원래 좋았고 지금 뭐 더 좋고 네. 그래서 100만원의 끝판왕 그렇습니다. 100만원 있으면은 저는 이거 사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그냥 100만원이면 그 이상도 못 가. 그냥 딱 100만원이야. 무조건 베이비페이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타 치시는 분들 최소한 우리가 포인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쨌든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갖고 그 위쪽으로 구스도 많으면서 이 정도 퀄리티를 내려면 사실 여기서 조금 더 간다고 될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 오디오 퀄리티에 사고 간다 거의 웬만하면 100만원대 후반에서 이제 200 위로 맞아요.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100만원 나는 사운드 오케이 조금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나는 사운드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열심히 뺐다 끼우세요. 열심히 뺐다 끼우면서 이걸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일 맞아요. 수 있습니다.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맞아요. 더 버는 게임이에요. 이게 내가 진짜 이 뺐다 끼우는 거 내가 진짜 지치고 그 뭐 어떤
우리가 그때 뭐 얘기했지만 그 빡침이 쌓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어떤 불편함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돈을 모으고 또 내가 이제 준비를 해서 아예 더 높은 구수도 많고 더 하이엔드 오디오로 갈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RM이 베이비 페이스로 사실 몇 년을 쓰더라도 절대 부족함이 없다 말씀을 꼭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더할 말이 있을까요? 네, 네. 뭐. 100만 원의 끝판왕이 더더욱 이미 상대도 없는데 또 수련을 하고 왔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 RM이 베이비 페이스 프로 FS 펨토 세컨드 오늘 여기까지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악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운총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이 딱 100만 원 커트라인일 때는 베이비 페이스가 정답입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